오늘 제가 2008년도에 함토 족발로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탔던 것을 다시 한번 재연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함초를 더 많이 넣고, 참고로 거기에 헛개나물을 약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을 한번 재연해봤는데, 아까 이제 삶았고, 이제 지금은 담는 것이.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모든 육고기는 자를 때 뼈와 뼈 사이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함초인데 이제 끓였던 거지. 그래서 여기다 밑에 좀 깔아줄게. 족발은 참고로 함초 소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함께 곁들여서 뜨겁게 이렇게 해도 되고, 찬 거를 먹고 싶으면 요거를 식혀가지고 차게 만들고, 그 요거를 좀더 고급스럽게 하면 뼈를 다 빼고 뜨거울 때 살만 바로 마르면 이게 콜라겐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식혀서 동그랗게 이쁘게 잘라도 되죠. 이제 자기가 연출하기 나름인데, 오늘 요거는 좀 참고로 따뜻하게 나가는 족발을 하겠습니다. 뼈좀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뼈 그냥 다 넣어볼까? 있어 보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뜨거울 때는 이렇게 좀 깨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나름대로 또 먹을 따뜻할 때는 먹기 좋지. 요거는 이제 썰어야지. 하고 제가 만든 소스를, 함치 소스를 좀 뿌려줄게요. 이따 참고로 살짝 데쳐놔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부추를 좀 묻어주는데, 그러면 색이 새파랗게 살지? 그 다음에 약간 따뜻하게 해서 나가면 좋지. 그러면 색도 살고, 파란색의 부추 맛있어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건강에도 좋지. 왜냐하면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니까 참고로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함초를 집중 넣어가지고 삶은 함초 족발입니다. 이것이 오늘 벌써 지금 씻기도 전에 7개가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리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안 하고 들어와서 참 어려운 면이 있네. 이상은 함초 족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